여긴 전하와 중전마마의 음식을 하는 곳이다.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온 것만으로 경위칠 수 있어. 잊었어? 마마님, 내시부에 고할까요? 네 회안이나 불자고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넌 이제 은여야. 당장 나가거라. 나가지 못해? 마마, 야참이 옵니다. 참, 내 수락간에 기별을 하는 것을 잊었구나. 무슨 말씀이신지. 마마, 의녀 장금이 들었사옵니다. 들라하라. 마마, 오랜만에 하여서 맛이 전과 같을지 걱정이 되옵니다. 그래, 이 맛이야. 조금 더 달라지질 않았어. 잠깐. 짬이 날 때 내 처소로 들거라. 예. 아이고, 손 치워, 치워. 아니, 은혜가 됐다고 덕 좀 보려고 했더니 에 꼴을 봐야 덕을 보든지 득을 보든지라지. 이건 어떻게 된 게 그냥 코빼기도 보기 어려우니언. 그러게나 말이야. 아니 오늘도 안 오려나? 어? 저 왔어요. 어? 왔네. 그러게. 아니 야, 너 호랑이냐?
예? 제 얘기 하셨어요? 아 그럼 요즘 너 통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 너 흉보고 있었다. 그나저나 그 일은 어떻게 잘 되었나? 예, 데뷔 마마께서도 이제 시침을 받으시고요. 그래? 잘 됐다. 다행이다. 어? 예. 천만 다행이다. 아니 데뷔 마마는 데뷔 마마고 넌 밥이나 제대로 먹고 다니냐? 아이, 그럼요. 그 먹긴 뭘 먹었겠어. 이거지. 아니 어딜 가 이 밤중에? 어디 가긴? 밥 차리러 간다. 아니에요. 저 안 먹어도 돼요. 야, 야 잠깐만. 넌 여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내가 나갔다 올게. 알지. 영모권이기에 지금 당장 너의 신분을 회복시켜 줄 수는 없지만 훗날 내게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게다. 아니 다시 무슨 꿍꿍이 속이야? 꿍꿍이라니? 아니 왜 장금이한테 갑자기 잘해주고 그래? 당연히 또 요급도 내려고 그러지? 그렇다 왜? 어? 이게 화를 내고 그래. 아 비켜! 못 가지고 내야 될까? 아이고 우리 장금이 아이고 우리 이쁜 장금이가 곳에 잠들었네. 장금아 아이고 조용히 해. 눈치가 없어. 왜? 아이 거기 이불이나 가져와. 그래. 에휴, 얼마나 피곤하면은 그새 참지 못하고 잠이 들었겠어. 그러게나 말이야. 에휴, 저것도 그냥 팔자가 드세가지고 조용히 넘어가는 게 없어요. 더구나 궁녀로 있다가 은녀로 있는 궁인이 그 속은 오죽하겠어. 그래도 집구석이라고 와서 다리 뻗고 자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다 짠하네. 벼른 게 많으면 좋지 않은 일도 생긴다는데. 꿈꾸지 마십시오. 그조차 힘드실까 저어듭니다. 내게 충성을 하겠다 했지. 예. 장금이를 내게 바친다 했지. 예. 내 너를 어찌 믿을 수 있느냐? 저도 거래의 기본은 압니다. 먼저 마마님에 대한 충성을 보인 연후에 제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마마님께서 원하신 것을 해드린 대가는 충분히 치러주셔야 합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이요. 그래, 그건 약속하마. 도성과 그리 가까운 곳에 역병이 창궐했단 말이오? 예, 전하. 안 그래도 흉년으로 백성들이 피폐한 터에 역병이 창궐하면 그 피해를 헤아릴 수도 없을 터. 우상과 좌천성은 논의하여 급히 감진 어사와 감진 부어사를 정하고 내의정을 필두로 의관들을 차출하여 역병 지역으로 차견토록 하시오. 하오나 전하, 내의정은 전하의 옥체를 맡고 있는 의관입니다. 난 지금 병도 없거니와 내 병이 무엇이 중하단 말이오? 지방에서 막지 못하면 도성까지 큰일 날 수 있어. 그리하시오. 예, 전하. 그리하겠습니다. 장금이 있느냐? 장금을 불러다오.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래. 하면.
중궁전의 탕약입니다. 네가 가지고 가. 전 아픈 궁녀를 돌봐야 하는데요. 내가 자리를 비우면 네가 중궁전에 아침 문진을 다녀야 하니 지금부터 그리하도록 해. 늘 어깨와 목이 뻣뻣하시니 아침마다 주물러 드리고. 예. 어이녀님, 어이녀님. 뭐라고? 그런 급한 병이 생겼는데 가지 않았다고? 예. 어디냐? 가보자. 얼른 잡거라. 지금 시침 하셨는데 큰일 난다. 예. 어찌 된 일입니까? 어찌 되다니? 이른 아침부터 이 아이가 갑자기 울어대 장구미를 불렀으나 오지 않았다. 오지 않다니? 중전마마의 아침 문진을 간다고. 중전마마의 아침 문진은 네 일이 아니냐? 아무튼 여리가 오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하지 않았는가? 마마, 어이녀 들었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아니옵니다. 불편한 데는 없으신지 와보았습니다. 그래. 내 명도 없이 어찌하여 네가 중전마마의 아침 문진을 들어갔느냐? 예, 저 그것은... 공을 좀 세웠다 하여 한참 위인 여리도 뒷전으로 하고 위계도 법도도 모두 무시할 셈이냐? 그것이 아니옵니다. 더구나 제 담당인데다 한시가 급한 생각실을 뒤로 하고 중전마마의 어깨를 주물러드려. 그게 어찌 의술을 펴는 자라 할 수 있어?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제 담당인 생각씨가 한시가 급하다니요? 정령 들은 적이 없단 말이냐? 예, 전 절대 들은 적이 없사옵니다. 급한 네 마음은 알겠으나 이런 것은 변명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전하였으나 가지 않은 것이 아니냐? 어서 잘못했다 말씀드리거라. 발칙한 것. 중전마마의 기회를 믿고 하늘 높은 줄을 모르는구나. 내 아무리 그렇다 해도 아직은 사은은여다. 오늘부터 벌로 당직을 서도록 하고 내의원 집무실과 내의녀실은 물론 서고 청소와 정리를 모두 해야 할 것이며 당분간 중궁전 출입을 금한다. 어이녀님. 여리, 너도 두둔할 것 없다. 이는 의술을 펼치는 자의 기본에 관한 것이야. 잠금아, 왜 그랬어? 신비야, 난 정말 억울해. 네가 일부러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잠금아, 우리가 아무리 높아져도 우리는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야. 우리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시작하는 마음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어이녀님, 내이녀님도 계시고 또한 장금이를 믿으시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공을 좀 세웠다 하여 한참 이인 여리도 뒷전으로 하고 위계도 법도도 모두 무시할 셈이냐? 더구나 제 담당인데다 한시가 급한 생각실을 뒤로 하고 중전마마의 어깨를 주물러드려? 그게 어찌 의술을 펴는 자라 할 수 있어? 이게 어찌 된 게? 어찌하여 금기식재를 정리한 것을 수락관에 가져다 주지 않은 것이냐? 하여 돼지고기를 삶을 때 정향을 넣지 않았나? 정향을! 약재에 울금이 있어 정향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적어놓았거늘. 생전 그런 실수를 안 하던 것이 어쩐 일이냐? 분명 내의원 집무실에 왔으나 자리에 올려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금기식재료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분명 늘 놓는 자리에 갖다 놨는데. 허나... 분명 참
어제 여기를 치운 것이 잠금이지? 예? 분명 자리에 올려놓은 물건이 없었느냐? 예, 전 몇 가지 책자와 병부만 있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뒤져보거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왜 저 구석에 들어있는 것이냐? 아, 글쎄 저는 잘... 어젯밤과 오늘 아침 모두 정리정돈을 했는데 어째서 네가 모른단 말이냐? 중전마마께 아침 문진을 가라한 것이 열이 은으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권한이 없어. 생각씨가 아프다고 언제 일러주셨습니까? 분명 일러주었잖아. 네가 중전마마를 맡고 싶어 귀뜬으로도 안 들은 게지. 올려진 금기식재로 단자도 열이 은약해서 치우신 거지요.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잡는 것이 아니지. 내가 비록 네 윗사람이나 나는 네 의술을 시기하지도 않을 뿐더러 공이 많아지면 자연 너는 나를 뛰어넘을 것인데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해하지 못해 안다느냐? 정령일이 나오실 겁니까? 정말 일이 나오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열이 은혁께서는 여기 있을 뿐이 아닙니다. 아니, 의술을 하셔서도 안 될 뿐입니다. 제가 막을 것입니다. 반드시 막을 것입니다. 나으리. 예민수로 가거라. 아니, 장금이가 그런 분란을 일으키고 있단 말이오? 예,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자네가 수련시켜 이리로 보낸 장금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네. 예민수로 내치십시오. 아니, 왜 그러는가? 자초지 정도 들어보지 않고. 제가 사람을 잘못 보았습니다. 그건 아닐세. 내 오래전 다지원했을 때부터 보아 나이야. 성품에 문제가 있나인 아닐세. 헌데 왜 그런 분란을 일으키는 것입니까? 분명 무슨 오해가 있을 게야.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아이로 인해 은녀들 간의 화합에 문제가 생긴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꼭 해민서로 내쳐야 합니다. 하지만 저 중전마마에게 신임이 있는 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 아이를 역시 넌 타고난 무사꾼이야. 그래서 내 널 가까이 두는 것이다마는 없는 동안 내가 그립지 않겠느냐? 제 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셔선 나으리께서 알아하셔야 합니다. 알았다.